다니엘 항상 웃고 있구나. 빵스마일. 안녕하세요. 미용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어려 보일까, 어떤 시술을 하면 더 동안이 될까 하는 영상을 2년 동안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계적으로 항노화, 동안에 관련된 성형, 피부 시술들이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도 그 중에 일원이고요. 그렇게 커다란 산업이 된 이유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제가 신의 손이 되고 명의가 돼도 최대한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늦출 수가 있을 뿐이지 사람의 노화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노화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미래의 노화가 오면 슬퍼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나이가 많지만 아름다운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몇 살이에요? 7살.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에게 이런 썸네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명품은 왜 명품일까? 물론 저는 명품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한테 실수를 한 것 같지만 썸네일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거에 홀려서 클릭을 하게 됐어요. 나이가 많은 유튜버는 빌 게이츠, 박막내 할머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구독자가 72만 명이나 되는 큰 유튜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품 얘기를 한 30초 보고 나니까 관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른 영상 뭐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밀라노 다락방에서 시작하는 하루. 이 영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혹시 나이를 빨리 먹고 싶거나 하진 않나요? 빨리 예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다락방이란 말이 있길래 되게 힘들게 사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전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다락방에서 내려오셔서 하루의 아침 루틴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전 세계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자, 영상 보시면 물을 드시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아침밥을 드십니다. 이 평범하다면 평범한 이 내용을 멍하니 보다가 8분 38초 다 봤어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홀리듯이 영상을 본 게 아닌가 봐요. 조회수가 165만 회나 되더라고요. 댓글이 뭐가 달렸나 이제 스크롤을 했는데 밀라노나님을 보면서 나이 들어감이 무섭지 않게 되었어요. 추하지 않게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이 댓글에 좋아요가 1400개가 달렸는데요. 저도 좋아요 하나 눌렀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홍대 신촌 가기 무서워요 라는 영상 올리면서 코로나 전이에요. 제가 유튜버들의 연말 파티가 열리는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 혼자만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주변만 이렇게 맴돌다가 결국 못 들어갔다 라는 영상 올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더 어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몇 살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저의 두려움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밀라노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정말 소박한 아침 루틴이 왜 감동을 주었을까요? 아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52년생이신 밀라노나님의 아침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침 시간의 설레임을 느끼게 해줬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만나는 사람과 있을 일에 대한 어떤 기대, 삶의 기쁨과 경외심에 대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과 경쟁하지도 않고 오늘 뭐 할까 서두르지도 않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살로? 4살. 4살 정도? 4살 정도 되면 더 어려지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멋지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거는 외적인 것도 크겠죠. 날씬하시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집안도 잘 꾸며놓으셨고 좋은 카메라로 영상미가 있게 편집되고 촬영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져서 위키에서 찾아봤어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사시고 계신데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라는 뜻의 논나라는 단어를 합쳐서 채널명을 밀라논나라고 만드셨다고 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교수도 하시고 페라가모, 막스마라 등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를 한국에 런칭할 때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영상을 보다 보면 이분은 정말 많은 걸 이뤄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게으름뱅이와는 다르게요. 그리고 영상마다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다독여주는 말씀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제가 또 용기가 막 나더라고요. 네 살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점 있어요? 잘 모르겠다고 해도 돼. 지금은 구독자 72만이시지만 20만 구독 기념 Q&A 영상에서 보시면 본인이 처음에 이탈리아 유학을 가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 밀라노나님의 어머님께서 밀라노나님이 예쁘지 않다고 구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넌 왜 예쁜 옷을 입혀도 태가 안 나니? 그렇게 매일 구박을 하셔서 나는 미운 오리 새끼구나 이런 기분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언젠가는 백조가 돼야지, 예뻐져야지 이런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컴플렉스가 밀라노나님을 패션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나요? 4살이 되면 엄마가 더 예뻐해 줄 것 같은 느낌?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엄마가 조금 어렸을 때보다 좀 덜 예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성과, 업적 이런 것들을 이뤄낸 거죠.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인생의 제일 지름길은 자기 인생의 닥친 일을, 지금 현재 닥친 일을 해나가는 게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본인의 일을 찾아서 시작한 거잖아요. 만약에 누가 야 밀라노나야 너 외모 컴플렉스를 왜 가지고 있어, 거기서 빨리 벗어나, 자존감을 가져야지, 자존감을 높여, 그러면 다 해결돼. 그러면 밀라노나님이 아 맞다, 아이 난 바보였나봐, 내가 왜 그랬지, 짠, 오늘부터 자존감을 높이고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뭐 이랬으면은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마음과 괴리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진짜 자기 인생을 살지도 못했고 지금 같은 업적을 이룰 수도 없었겠죠. 자신의 현재 닥친 컴플렉스가 있다면, 뭐 외모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금전적인 거든 학문적인 거든 그런 게 있다면 도망가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오늘도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김미경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거창한 업적이나 대의명분이 아니다. 오늘의 게으름에 대해서 도전하면 그뿐이다. 또 천영록님께서 누구나 자기 자신의 자본이 있다. 만약에 자신이 겪어온 어려움이나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 외모 컴플렉스와 또는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극복해온 과정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소원은 세 살 어려지는 걸로? 오케이, 알겠어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라노나님이 알려주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저는 제 내면을 들여다봐요. 이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만큼 이게 관심이 있나? 하고 싶은가?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강은이한테 아까 인터뷰 땄는데 자기는 4살 되고 싶대. 왜? 4살이 되면 엄마가 더 예뻐해 줄 것 같아? 그렇대. 애기만 앉는 의자잖아. 애기라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옳지. 얼굴 귀여워라. 찾았다. 저기 도속에 들어가 있네. 어디? 야 너무 귀엽잖아. 야 너무 귀엽잖아.